내일 시장을 또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좀 양호하게 마감을 했습니다. 네. 내일은 어떻게 보시나요? 뭐 역시나 오늘 같은 흐름 또는 이제 보합권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네.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스펙주입니다. 네. 이틀 사이에 지금 실망 매물과 그 물량을 받치려는 캔들 엄청나게 길게 나왔죠. 이러한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더 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많이 있으실 거라 보고 있어요. 하지만 등락률에 따른 뇌동 매매는 절대 권유를 드리지 않습니다. 왜냐? 기본적으로 스펙주는 어떻다? 인수합병이 전제로 조건 하에 자 어떻다 서류상으로 그냥 내재되어 있는 회사입니다.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크게 먹을 것도 많이 없다 보고 있고 그 저점을 놓치고 추격 매수를 하는 순간 어떻다 그것도 도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단기적 테마로 접근하기보다는 아직까지 분출 안 된 좋은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. 이러한 기업들을 노리시고 접근을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스펙주도 마찬가지로 좀 주의 의견을 주셨고요. 자, 코스피가 박스권 상단으로 다시 좀 올라서고 있는 모습인데 예상 지수 밴드까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3,200에서요. 3,350부분까지 보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정고점이 3,255선이었는데 그 이상 3,355선까지 네. 밴드 상단을 제시해 주셨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오늘 연구원님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